서로 공유하면서 최대한 적게 투자하고 많이 결실 얻을 수 있는. 이거 붙이는 거 쉽잖아요. 저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쭉 끌고 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금원잔대 대표 육동진입니다. 고추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잘 키우셨는데? 예, 5월 4일 날 정식한 거예요. 지금 손에는 루팽 들고 있고 이걸 갖다 꽃을 관찰해 보니까 총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. 농가에서 이런 것들 갖고 수시로 뭐 보통 흰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수시로 와서 보고 총체가 칼라병 옮기는 원인이잖아요. 지금 이 정도 작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으로 한 7월 8월 되면은 다수확 될 수 있을 것 같고, 보통 곁순 따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난 지금 밑에서 네 가지를 하고 중간 걸 이렇게 따버리려고. 우리 교육받을 때는 위에서 따라가잖아요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품종은 티타니스라서 가지를 네 가지를 받을 거예요. 여기서 그러면 그냥 그물망을 요 정도에서 치면은 얘들이 그 망 사이로다 다 나갈 거고. 그리고 오늘은 보통 잡초 매트, 안 그러면은 고추밭 헛고랑에 저길 간단 말이에요. 검정색 비닐 잡초 나지 말려고 그거 한번 작업하는 거. 근데 고정핀 저쪽으로 가봐요. 고정핀 하나가 지금 500원씩 판단. 몇 년 전만 해도 내 300원, 350원 하던 게 어제 농약사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에 500원. 최대한 적게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테이프 밭 붙여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. 밭에 해봤거든요. 괜찮아요. 그거 한번 영상 찍고 뭐 농가들 도움 되면은 서로 좋죠. 한번 그거 네. 잡초 매트 까는 거 네. 한번 볼게요. 네. 특공대 같아요.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손에 들고 근데 이거 끼고 이게 하나에 500원이라니 지금 그럼 몇천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. 자, 이런 건 거의 혼자예요. 저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쭉 끌고 가는 거예요. 뭐든지 지금은 지금보다 장마철 그때 생각해서 배수로는 필수.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딱 당겨주면은 다 꼽는 건 아니고 고추가 진짜 이쁘잖아요. 그냥 풀도 오늘부로 아웃. 끝에는 바람 날리잖아요. 접어갖고. 겨우고.
요걸 해서 효과를 보면은 테이프 회사는 좋을 거고 고정핀 만드는 회사는 자 테이프 회사 광고 기다리겠습니다. 봐봐요. 이게 평테이프네. 3,000원 줬어요. 요거 이렇게 해갖고 똑같은 비닐 종류니까 며칠 전에 이걸 해봤더니 뜨거워도 스카치 테이프라니까 녹더라고요. 근데 청테이프로 하니까 어제 햇빛 나서 막 뜨거운데도 괜찮았어요. 이거 해하면은 나중에 수거할 때도 편하고 요거 붙이는 거면 뭐 각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면 다 붙일 것 같아. 이렇게 해놓고 안 떨어져요 지금. 비닐이 찢어지면 찢어졌지. 그리고 추워야지 이게 이제는 접착력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그 고정핀 하나에 500원씩인데 그거 떨어지면은 보수하기도 쉽잖아요. 뭐 고추 밭에 이제 고추 딸 때는 항상 뭐 2, 3일에 한 번씩 와서 고추 딸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 도움 되면은 농업 전문 유튜브니까 네. 이런 데가 있어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고맙지 우리도. 이걸 보고 서로 공유하면서 최대한 적게 투자하고 많이 결실 얻을 수 있는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내 장갑은 흙 있잖아요. 흙 있으면 접착 안 붙잖아. 혹시 일하시다가 또 떨어지면은 이거 붙이는 거 쉽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비닐이 찢어지면 찢어졌지 괜찮.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일하면서. 혹시 진짜 막 센 태풍 그러면 좀 바람 통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. 그때는 고추나무가 커지잖아요. 7월달, 8월달 되면 한 뭐 1m 50 이상. 그럼 어느 정도 바람도 그 밑에는 충분히. 요게 지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평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도움되면은 좋죠. 방법을 공유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팜스쿨 요거 하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여기 이 밭에는 한번 미니하우스 만들어 보겠다고. 네. 그때 봐봐요. 그러면은 다음 주면은 그 작업하면은 우리 간이비가림 시설하면 거의 600평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. 근데 여기다가 비닐 참 말도 2m 짜리니까 30cm 받고 그럼 170 정도 된단 말이야. 이제 그거 그만 얘기하세요. 나중에 그때 와서 네, 궁금하시니까 나중에 그때 다 제대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. 그렇게 되면은 돈 안 들어가고 장마철에 보통 비 많이 오면은 탄저병도 그렇지만 무름병 고추는 탄저 무름병 없으면 쉽게 쉽게 줄 수 있는데 한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고 도움 되면은 내년부터 아마 지금쯤은 다 작업했을 거예요. 나 아직 좀 늦으니까. 그래서 뭐 고추 이 정도 해놨으면 아직 괜찮은 것 같고. 다른 품목도 지금 아직 심는 중인 분들도 계시고. 네.
늦으신 게 아닌 것 같은데, 다른 데 가보면 아직 안 깐 데도 많던데.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놓은 자는 풀은 오늘부로 다 아웃. 아,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뿜뿜하세요. 너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농사 짓는 거 공유하고 최대한 절감시키고 수확은 다 수확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농민들, 그래야지 농민들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선생님 오늘도 꿀팁 감사합니다. 예, 다음에 뵐게요. 네.